안녕하세요. 피치 인베스트먼트의 피치데디입니다. 여보, 셀트리온에서 지난 금요일 그것도 장 끝나고 실적 발표한 거 알지? 부자가 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중 투자를 한단 말이야. 우리도 지금 셀트리온에 미국 주식 말고 집중 투자가 들어가 있잖아, 그치? 일단 매출 및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가 났어. 매출액이 보면 4,288억, 작년 2분기 대비 매출액 증가가 82%가 증가를 한 거야. 영업이익은 1,818억, 작년 대비 118%가 증가가 됐어. 영업이익률이 42.4%. 42%라 하면 100원을 팔면 42원이 남는 거야. 거의 뭐 물장사지, 물장사. 그러니까 매출액이 1조가 넘는 회사 중에서 이렇게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회사는 대한민국의 셀트리온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2015년부터 지금 이걸 투자를 했잖아. 6년째 가지고 있잖아. 6년째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빛을 보고 있어. 내 생각에는 아마 올해 안에, 아니 한두 달 안에 좀 우리한테 큰 불 가져다 줄 것 같아. 희망을 가져보자고. 매출 구성을 보면 여보, 램심 IV가 20%, 램시마 SC가 21%, 트룩시마가 28%, 허즈마가 9%, 그 다음에 기타는 요격 매출 및 자회사 매출이 22%야. 매출액 4,288억 중에서 이렇게 그 매출 포트폴리오가 아주 이상적으로 잘 돼 있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 태바양이 매출에 포함이 안 돼 있어. 그거는 지금 3분기나 4분기에 지금 나올 건데, 아조비라는 그 편두통 약품을 지금 셀트리온에서 만들어주는 게 있거든. 그 매출이 지금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상 최대 매출이 나왔거든. 또 하나, 램시마 SC가 유럽에서 적응증 확대가 됐거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병원을 가면 안 되잖아, 유럽에서. 그래서 램시마 SC가 3분기부터는 매출이 엄청 늘어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분기, 4분기에는 매출이 계속 늘어날 거지.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그럼 어떻게 돼? 같이 올라가겠지. 지금 그럼 셀트리온의 그 바이오의약품은 크게 시장이 유럽과 미국으로 보면 돼. 유럽의 지금 시장 점유율을 보면 램시마는 57%, 얘는 지난 분기에는 한 60%였는데 57%로 조금 정체가 됐네. 그 다음에 트룩시마는 40%. 이것도 지난 분기 대비 거의 이제 매출이 그 점유율이 증대되진 않고 있어. 그 다음에 허즈마 19%, 이것도 거의 지난 분기랑 지금 점유율이 비슷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램시마, 트룩시마, 허즈마는 유럽에서는 60, 40, 19%, 약 20% 정도로 이렇게 계속 될 것 같아.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램시마 SC가 이제 시장을 얼마나 잡아먹느냐에 따라서 셀트리온의 매출 추이는 틀려질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그 개미 주주들이 램시마 SC는 핵폭탄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거든. 그만큼 매출 증대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 미국 시장 점유율을 보면 트룩시마가 지금 출시된 지 7개월 만에 18개월 만에 미국 시장 점유율을 보면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램시마하고 트룩시마가 잘 팔리고 있고, 허즈마는 약간 지금 점유율이 미미해.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시된 지 한 40개월, 3년이 좀 넘었는데 10.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트룩시마가 이게 대박인데, 항암제 출시 8개월 만에 16.4%를 달성한 거야. 이거는 항암제는 지금 테바에서 약을 팔아주고 있거든. 테바가 다국적 제약사인데 엄청 큰 거 알지, 미국에서. 어찌됐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지금 트룩시마가 크게 매출 증대하는데 큰 효자노릇을 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팔리는 약 이외에 향후에 어떤 약들을 개발하고 있고 어떤 약들이 팔릴 건지가 또 중요하죠. 왜냐하면 회사가 계속 커나가야 되기 때문에 매출이 더 커지면서.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지금 바이오시밀러 개발 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지금 휴미라라고 FB에서 만드는 약품이 있어.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260억 불. 이 약이 매출액 세계 1위예요. 260억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조가 넘는 거지. 지금 환율 1200원 치면 약품 하나가 뭐 30조가 팔리는 거야. 30조 쉽게 얘기를 하면. 근데 그거에 대한 게 CTP 17로 해서 지금 유럽에서는 허가 신청을 완료를 했어. 그 다음에 미국은 허가 신청을 준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CTP 16, 이거는 오리지널 의약품이 아바스틴인데 요거는 시장 규모가 60억 불, 60억 불이면은 한 우리 돈으로 7조가 넘는 거지. 요거는 지금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CTP 39, 요거는 작시오 커트, 그 다음에 CTP 39, 요거는 오리지널 의약품이 졸레어라는 의약품인데 알레르기성 천식, 그 다음에 만성 두드러기 글로벌 시장 규모가 30억 불, 이것도 한 3.6조 정도가 되는 거야. 요거는 글로벌 임상 3상을 개시를 했대. 어찌됐든 지금 셀트리온이 임상 3상까지 가서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약품들은 계속 성공을 해서 매출이 나중에 시장에 유럽부터 해서 미국까지 시장에 진출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희망,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 요걸 지금 이 보고서에서 나타내주고 있는데, 국내 임상은 지난 7월 17일 날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시작을 했어. 요게 지금 한 달 정도 걸리거든, 그 효과가 나오는 걸 보려면.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8월 10일이지. 땡. 오늘이 지금 8월 9일이지. 그러니까 한 10일 정도 지나면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겠네. 그렇게 하고 영국에서 7월 29일 날 임상 1상을 시작을 했어. 영국에서 지금 얘네가 램시마를 쓰면서 대개 그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는데, 이 셀트리온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영국에서 지금 임상 1상을 하고 있어. 이 코로나19 치료제가 항체 치료제거든. 그래서 대량 생산이 되게 중요해. 근데 셀트리온은 지금 치료제를 개발해서 대량 생산까지 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막 그 신품 계약 알지, 여보? 블라방처럼 개미들이 막 들어가고 있는 거. 그런 제약회사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야. 근데 지금 시장에서 아직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건 왜냐? 공매도 세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 지금 셀트리온의 공매도가 얼마 물려있는지 알아? 2조 5천억. 한 850만 주 정도가 지금 얘네들이 공매도 세력들이 있거든. 근데 공매도 수량이 한 500만 주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일론 머스크 알지, 여보? 테슬라처럼 불기둥이 한번 나올 거야. 왜냐? 공매도가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 상환을 하지 않으면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커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치료제가 뭐 올해 안에 지금 셀트리온에서 개발하고 다음 달부터 지금 치료제는 생산이 들어간다고 하는 걸 보면 나는 개발하는 거에 거의 확신을 하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식에 지금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부를 가져다 줄 거라고 확실히 믿고 있어. 이걸 영상으로 남겨놓는 건 나중에 내가 지금 셀트리온 추천해서 산 애들 누구 있는지 알지, 여보? 홍룡이, 우리 회사 그 민환이, 승기 부장님, 심원석 부장님은 지금 뭐 은퇴용으로 이거 사놨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지금 초대 샀지. 그 다음에 지난주 월요일날 아버님 사셨지. 얼마나 많이 샀어, 아버님? 10주나 샀잖아, 10주. 어? 그래서 근데 내가 그렇게 진규한테 사라고 했는데 안 샀단 말이야, 그지? 지금 내 주변에 내가 추천해서 셀트리온 산 사람들은 다 수익 중이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부자가 돼야지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거든. 셀트리온이 그러리라 난 믿어. 셀트리온이 그렇게 되게 도와줄 거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안녕.